남자 TV에 나왔던 그 남자 아니야? 그래 그 남자 맞는 것 같아. 야 실물 보니까 너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이도야. 어? 언니 저기 뭐하러 왔어? 공부에만 너무 매진하다 보니 울렁증이 생겨서. 친구한테 방송국 소개도 좀 시킬 겸 언니한테 연예인 소개도 좀 받을 겸. 뭐? 언니 나 저 남자 사인 어떻게 안 될까? 사진도 괜찮고 인사도 괜찮고. 됐거든? 나도 저 사람 모르거든? 아니 뭐 PD가 이래. 이렇게 무능하니까 물을 물 먹듯이 먹지. 아 시끄러! 아 내 진짜 친구 앞에서 면이 안 서 면이. 시끄러! 너 아빠한테 확 이리저리 빨리가서 공부 안 해 너? 잠깐 또 뭐? 여기까지 온 성의를 봐서라도 어떻게 차비라도. 언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차비 안 될까? 어? 빨리 가 너. 빨리 집으로 가. 김현우 34살 증권회사 근무. 캐 희진이 짝으로 이만한 인물 찾기 어려워요. 하하. 야 근데 다 좋은데 얘가 인물이 좀 이게. 아이 참 형님. 아 무슨 인물 뜯어먹고 살아요? 오, 야, 이놈 괜찮다. 김진원이 국제변호사. 와, 인물 흔하고 가정 좋고 여 희진이하고 딱이네. 아, 안 돼. 이 회원은 우리 골든클럽이야. 벌써 약속 다 잡혔어요. 미스코리아 출신 의사랑. 미스코리아 취소 안 돼. 희진이 시켜줘, 마. 아, 형님 왜 그러세요? 병서야, 너 희진이 걔가 그 6학년 때부터 키가 좀 안 커서 그렇지. 나 그냥 5cm만 딱 컸으면 나 미스코리아 내보냈다니까. 희진이 걔 미스코리아랑 침배 없어. 아 참. 아 기집애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라도 좀 주지. 아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 글쎄다. 에이 진짜. 저기 창민이 동생 도영이 맞지? 아 안녕하세요. 어 아, 근데 방송국엔 무슨 일로? 언니 만나러요. 그래? 희진 씨? 잘 만났어? 그럴 리가요. 이야, 자세히 보니까 도영이도 이쁘게 생겼네. 언니를 닮아서 그런가? 나야 그렇지만 우리 언니가 예뻐요? 아이, 그럼 이쁘시지. 성격도 쿨하시고. 과연 그게 언니의 전부일까요? 저희 언니한테는 숨겨둔 장점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 어떤 건데? 어떻게? 점심 드셨어요? 점심 또 먹지 뭐. 지선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언니가 마음을 쉽게 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사실 속임말은 저한테만 털어놓는 편이거든요. 아, 저 언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 저희 언니는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도영아, 언니는 도영이한테 잘하는 남자한테 시집 갈 거야. 이러면서요. 어? 엄마 돌아가시고 언니가 저를 어버키웠거든요. 애틋할만도 하죠. 그렇구나. 많이 먹어. 저한테 잘해주신 거 언니한테 가서 다 잘 얘기할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응? 안창살 좀 더 시켜도 되죠? 어? 어 그래 시켜 안창살. 희진아, 미스코리아 출신 의사랑 만난다는 놈을 내가 억지로 뺏어온 거야, 내가. 미스코리아 대신 언니라니. 그 남자 무슨 죄야? 아. 아, 아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야, 잘해봐. 그런 사람 만나면 대박 나는 거잖아. 참.
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야. 니네 그 새언니는 참 정말 인생 불쌍하지. 응? 완전히 쪽박 아니냐, 쪽박. 응? 아이고, 참. 언니 이쁘게 할까? 치마도 입고 미용실 들러서 머리도 좀 하고. 아우 야 됐어. 난 그런 데 나와서 오바하는 애들이 제일 한심해. 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희진 씨? 안녕하세요. 이희진입니다. 어? 아저씨! 어, 도영아. 어제 고기 사주신 건 정말 감사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얻어먹는 스타일 아닌데 아저씨 앞에서 왠지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럼 그럼. 그냥 가족처럼 생각해. 예를 들면 형부 처제 사이? 언니 잘 계시지? 안 그래도 언니 문제로 상의드리려고 왔어요. 언니가 왜? 자꾸 손을 보겠다지 뭐예요. 뭐?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죠. 난 성 같은 계산적인 방식으로 형부 맞이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그랬더니? 어디 가서 파르페라도 한 컵 먹으면서 대화를 계속할까요? 괜히 상의드릴 일도 있고. 다음 주말에 친구들이랑 요트 타러 가기로 했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가지! 100번 가지! 입 아프게 물어 뭐해? 아버지가 워낙 완고한 편이시라 그래도 뭐 잘 말씀드리면.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야 나 대웅이. 벌써 잊었어? 우리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대용. 아니 이런 X가지 없는 놈이 어디서 왕방울 말하는 놈 굴리면서 들어오고 말할까보다 너같이 X없는 놈 누탱이 단탱이 멍들고 코피 쫙 알았어? 어따다 키는 조그만게 주름은 짝을 짜는 할머니가 X여 이런 X없는 놈이. 대용아? 누나야 누나 사과 좀 받아주라. 아 뭐예요 진짜. 절로 가요. 너 그때 그 날라리? 아는 사람이세요? 네 좀. 난 그동안 누나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아니 네가 언제는 공부했니? 가자. 난 누나가 이런 늑대 있는 걸 못 봐. 아, 잠깐 이거 놓지 못해. 저 제가 금방 해결하고 올게요. 아. 어허 놓지 못해. 너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못 살아 정말. 여보세요. 네 이희진입니다. 방금은 제가 정말로. 너 정말. 내가 누나 꾸민 게 어째 심상치 않길래 방송국에서 또 뒤쫓아왔어.